오늘 부쩍 차가워진 공기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절정을 보인 뒤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눈 소식도 있습니다. 특히 호남 서해안 지방은 내일까지 최고 7cm의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잠시 그치겠지만 다시 눈이 이어지면서 모레 새벽이나 아침까지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또 제주도는 밤부터 눈이 오겠는데요. 특히 산간지방에는 최고 20cm의 눈이 예상되니까요. 눈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 지방에는 오후에 눈이 오겠고요. 눈의 양은 1에서 3cm로 예상됩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한기가 들어오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춘천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도 영하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 영하 2도, 전주와 광주 0도, 대구 영상 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고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충남과 호남, 제주도는 구름 많겠고요. 눈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중부 일부 지방과 영남 일부 지방에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안과 내륙 지방 모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질 수도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전 해상과 남해 먼바다, 제주도 전 해상과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